예능을 보다 보면 네. 문제를 내거나 할 때, 네. 나 저거 잘할 수 있는데, 나도 저거 해보고 싶은데 하는 순간들 네, 있잖아요. 있죠. 초성 퀴즈. 저도 잘해요, 안 하던데. 저도 잘하거든요. 담아도. 너는 이긴다, 내가. 준비됐어요? 잠시만요. 게임할 준비되셨어요? 오버한다 또. 첫 번째 문제. 아, 이거! 너 알았어? 네. 아! 자전차왕 원목동. 너의 너의랑 비슷해요. 너 알아? 네. 아, 뭐야. 이렇게 못한다고요? 제가 말했죠. 저는 여기 잠깐만. 여기. 아, 너의 이름은? 아, 네. 이거 드립하라고 만든 거네. 저 이거 알아요. 전 보자마자 알았어요. 외국 영화예요. 참고로 이거 다 영어예요. 그리고 숫자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식스센스? 아, 정답. 콤보. 네? 야동하이. 알았어요. 알아요? 응, 알았어요. 저 알았어요. 아, 힌트 하나만 더 주세요. 한번 맞춰볼래요? 아들과 엄마에 대한 얘긴데. 케빈에 대하여. 솔직히 이거는 아까 본 거니까 넘어가자. 아,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바로 아실걸요? 아, 바로 아실 거예요. 약간 이것도 매니아층이 아, 있더라고요. 맞아요. 자, 이제 5초 드립니다. 5, 5, 4, 4, 3, 2, 1. 아, 이거 누구보다 알겠잖아요, 이거 솔직히. 이거 뭔데요? 음악. 아, 미쳤어. 이거 그거 아니에요? 이거. 아,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가 아니야. 아, 저희 나이 무서워. 세대 차이 난다. 노파심에 아니네. 난 슬플 때 눈물을 예를 들어. 와, 씨, 이거 진짜 어렵다. 와, 진짜 어렵다. 역대급. 출제자한테 힌트 하나 받읍시다. 힌트 하나만 주세요. 장범준 노래라고? 아,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향이 느껴진 느껴진 거야. 거야. 솔직. 서쪽 사람아? 그 서쪽, 아, 그 서쪽 하늘인데? 네. 술집. 술집 싫어요. 소쪽새. 술집이 싫어요. 이것도 힌트죠. 오마이걸의 노래래요. 이거 요즘 노래, 요즘 노래. 살짝 설렜어. 힌트 주세요. 배털. 바탕. 배털요? 아, 이거 왠지 아이돌 노래 같은데? 변태. 아, 변태도 이거 알려달라 해야겠다. 불티래요. 내 마음에 불티를 틀어봐. 이런 노래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아, 이건 쉽다. 힌트 줘요? 네. 저희 이거 푸는 중에 지금 네. 출제자님이 네, 잠깐 오셨어요. 네. 오셨거든요.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거야? 가슴 쳐. 얘 계속 아니기만 한 거예요. 검색창. 오오오오 괜찮은데? 정진철 아닌데? 아, 정진철 그만해요. 아, 좋았어. 심지어 저 이거 개봉날 가서 봤어요. 뭔데? 뭐예요? 아, 이동우 씨는 다 계획이 있네. 얘 모른다, 얘안 봤다. 힌트 하나만 더 주세요. 상 많이 받았어요. 아, 나도 이거 개봉날 가서 봤는데? 운전면허 하나만 주세요. 더. 제가 놓고 온게 있어서요. 재밌으셨나요? 근데 이게 막상 이렇게 나한테 막 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잘 어렵네. 와우.